홍합초입니다. 홍합초는 홍합을 먼저 끓는 물에 데치고 채소들과 같이 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물 끓이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시험 볼 때 대파는 심지 제거하지 않고 2cm로만 잘라주시면 돼요. 마늘은 편 썰어주시고 센치 없습니다. 생강도 껍질 벗겨 편 썰어서 사용합니다. 홍합주 채소는 이게 다예요. 자,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 홍합은 소금물에다가 헹구고 소금물에 담가 놓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데 지급재료에 소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맹물로 그냥 이렇게 3번 정도 한번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씻은 홍합은 안쪽에 수초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은 홍합이 손질이 거의 다 돼 있어서 그런 게 없는데 끝에 조금 지저분한 질긴 부분이 있어요. 풀 같은 거. 자, 그게 있으면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 칼로 잘라주시거나 또는 가위로 자르시면 됩니다. 손질한 홍합은 끓는 물에 한번 데치겠습니다. 팔팔 끓는 물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흐물흐물했던 홍합이 이렇게 단단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꺼내겠습니다. 데친 홍합은 찬물에 잠깐 헹궈서 열을 좀 빼주세요. 그리고 바로 졸여주시면 돼요. 홍합초가 시험시간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랑 보통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냄비에 물 약 4분의 1컵, 3큰술 조금 넘어요. 그 다음에 설탕은 반큰술 정도, 그리고 간장은 하나. 그 다음에 생강은 향을 내는 재료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간장, 설탕, 생강, 물 이렇게 끓여주시고 끓으면 가장 큰 대파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늘, 홍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홍합이 알이 작거나 오래 데쳐졌다면 조금 늦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대파가 좀 작긴 하지만 대파가 이 중에서는 그래도 사이즈가 크고 속까지 익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파를 먼저 넣을게요. 자, 끓으면 대파. 불은 중간불로 줄이겠습니다. 옆에 조림을 하면서 고명 작가를 준비해 볼게요. 잣은 키친타올로 눌러서 기름기 제거해 주시고 다시 한번 곱게 다져주세요. 이렇게 잣 준비하다가 홍합초를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지면서 중간중간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 끝나고 하나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자, 국물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마늘, 편 썰은 마늘이죠. 자, 그리고 홍합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산물을 넣고 너무 오래 익히시면 질겨지지만 그렇다고 안 익으면 안 됩니다. 홍합은 무조건 익어야 돼요. 자, 그동안에 완성 접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 후추. 후추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탄 것처럼 나와요. 윤기나게 참기름. 여기다 깨를 넣어서 많이들 오작으로 떨어지시거든요. 깨 절대 넣지 마세요. 홍합초는 다 졸여져서 담아보겠습니다. 홍합초에서 생강은 향을 내는 재료이기 때문에 굳이 안 담으셔도 괜찮고요. 바닥에 깔아주셔도 괜찮아요. 홍합초에서는 주재료가 홍합이기 때문에 홍합이 더 돋보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통통한 것들이 위에 보일 수 있도록 담아줍니다. 홍합초는 국물을 촉촉하게 끼얹어 제출합니다. 그리고 고명으로 잣가루. 홍합초는 받으신 홍합을 다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고요. 윤기나게 졸여서 실수가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홍합초 완성되었습니다.